이번 대결은 예선전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예선전 마지막 대결. 야, 이 세 분이 붙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김정민, 양희은 씨 무대로 모십니다. 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다른 색깔. 3파전이구나. 형님 잘하고 오세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예. 선배님 이쪽으로 나오십니다. 예. 양희은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유일한 여자분이라서. 예. 트랄랄라 브라더스인데. 뭐 홀수인 관계로 세 명이 자동 매칭이 되는데요. 마주까지 남았다는 그것은 이제 섣불리 이 세 분을 지목하기 힘들었다. 예. 어려웠다. 강력했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비스, 세 명의 대결 대진 괜찮아요? It's alright because so weak, weak girl, weak boy. 윗거리래. 양현 선배님 많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Oh, I'm sorry.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너 뭐 하는 애니? 얘기하세요. 뭐 하는 애인지. I'm sorry. I'm just play guitar and sing. Okay, okay. Okay. 자, 요거 세 분의 대진운이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혹시 난 사실 이 사람이랑 좀 붙고 싶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 사실 네. 경호랑 한번 형님 해봤으면 어땠을까? 왜요? 저 형님 왜 같은 락 발라드를 하는 가수로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영광이에요. 양현 선배님은요? 저는 아 좋아요 지금 톤 좋아요 선배님 톤 좋아요 선배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조용필 선배님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뭐 워낙 뭐 노래를 연타 왔어 잘하시고 딱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귓방귀로 또 선생님. 야 누님 이겨내. 사실 근데 이렇게 붙고 싶은 이 마음은요 결승에 올라가면 붙을 수 있어요. 결승에 올라가면 그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대결은요 두 분이 결승에 올라가는 진출하는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한 명만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두 명이 올라가면. 아, 두 명이 올라가는 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무대는 세계적인 스타가 나옵니다. 오.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비주얼은 탑이에요 지금. 자, 드디어 엘비스가 나옵니다. 너무 멋있어. 오. 영어가 좀 짧은 게 문제지만 너무 멋있어.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Is Jailhouse Rock. Jailhouse Rock? Spider-Man playing in a saxophone. Little Joe blowing on the slide trombone. Jailhouse Rock. 음악 주세요. Welcome. Yeah. Yeah, Korea. It's good. 단어 몇 개를 계속 돌려 쓰시는 것 같은데요. No. Yeah. Let's go. Band. 한국말은 다 알아들어. 한국말은 다 알아들어. 자, 하스라.
so happy to say the world looking out to make a break. First time to shift the end, it's at an extinct. I wanna stick around the water and get my keys. Let's ride! Everybody, let's ride. Everybody in the hearts of blood was dancing to the jailhouse rock. Was dancing to the jailhouse rock. Dancing to the jailhouse. 진짜 비슷하게 했다. 너무 바로 아니, 이런 컨셉으로 곡을 해도 좋겠어, 신곡을 나중에.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와. 보통 가요제가 아니다, 여기. 진짜 완벽한 모창 가요제네. I love you. Yeah. Here is our love place. Yeah, baby. Yeah. I love it. Yeah, I want this. I love it. 뭐 하는 거야? 삼겹살 좋아해, 삼겹살. Yeah. I want this, yeah. 삼겹살. I love it. Yeah, yeah. Oh, thank you, Elvis. 사랑해, Elvis. 오,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Elvis의 혼이 담긴 무대. 자, 이제 평가 만나보죠. 먼저, 야, 지금 뭘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아, 브루노하우스. 예. 어떻게 봤습니까? 아, 제일 잘했어. 브루노하우스라고 제일 잘했대. 제일. 제이하우스 락 제이 잘했어. 아,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예. 아, 알고 보니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일단 락앤롤은 이제 블루스 그리고 블랙가스펠 그리고 컨츄리 음악을 이제 융합해 놓은 장르잖아요. 근데 목소리 톤이랑 일단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되게 굵은 목소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떠는 창법들이 이제 특징이잖아요. 예.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섹시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잘 봤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Korea. I'm pressed to hear. 사랑해요, 트랄랄라. 아, 사랑해요, 트랄랄라. Yeah.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atilda. Yeah, Matilda. I love you, Matilda. Yeah, Matilda,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때 yeah. 그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그 무대를 봤더라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었고 무대의 장악력이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귀심이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다리 흔드는 게 분명히 아까는 굉장히 박력 있었는데 맞아. 마지막에 갈수록 자꾸 숨돌이 당당이 되고 Everybody, let's rock. Everybody in the house of love was dancing to the jailhouse rock. 아, 코어 힘이 좀 약했다. 네. 이게 시차 때문에. 아, 예. Yeah. It's 시차, clock time. So my leg is 후들후들. 예, 예. It's 시차 타임이 뭐예요? 시차 타임, 클락 타임은 좀. 클락 타임. It's 시차 타임. 자, 박수 주세요.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Thank you, everyone. 다음 선수를 모십니다. 김정민 무대로 모십니다. 오. 형님 잘하고 오세요. 어, 개인 또 스탠드가 있네요. 예, 예. 도광장 들고 다니더라고. 자, 김정민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제 노래 중에 메가 히트 곡이 있습니다. 어. 붐붐붐. 슬픈 언약식. 야, 슬픈 언약식가요? 야, 슬픈 언약식. 명곡, 명곡. 김정민 씨의 가요 투텐 5주 연속 1위 역사적인 노래입니다. 와. 슬픈 언약식 음악 주세요. 머리 스타일 너무 비슷해. 아하, 명곡이야. 아, 슬픈 언약식.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이마부터 코 입까지 봐봐. 너한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비슷하다. 우와. 디테일을 다 잡은 거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았어 내 맘. 그 누구에게도. 우와.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우와. 나의 방황의 끝에서. 오, 스토리가 진짜.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 마. 와, 대박이다.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네. 이제 눈물을 고도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우리 하나인데. 개처럼이야. 나도 너무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잘한다. 잘하네. 오, 이렇게 입 맞추고 나면. 오. 여러분, 김정민 씨였습니다. 대박, 대박. 와, 또. 지금도 너무 과열이 돼서 핏대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야, 저 약을 발라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괜찮은 거죠? 말 못하겠는데요. 말 못하겠어. 제 이름이 뭐라고요? 붐, 붐, 붐. 예, 됐습니다. 목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너무 목을 긁어서 제가 볼 땐 지금 가수 인생의 위기거든요. 5분만 쉬게 해주세요. 5분만. 아니야. 5분? 형님 그만드리세요. 5분? 그만드리세요. 본인은 이제 예. 얘기 안 해도 돼요. 심사평만 들으면 됩니다. 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예, 좀만 쉬시고 전문 지식을 갖춘 태양인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사실은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가창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짜로 가창력. 근데 모창을 하면서 이 가창을 소화해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점수를 드려야 되고요. 전 노래하는 중간중간 환한 미간, 선글라스에 가려진 그 환한 미간, 환한 미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플러스 점수를 드렸어요. 미간 한번 찌푸려주세요. 아,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좀 오셔. 저는 엄지척을 올리겠습니다. 땡큐. 네. 어떻습니까? 혼수 상태? 오늘 무대 중에 가장 모창 대회라고 하면 저는 가장 닮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너무나 놀랬던 게 이 스쳐 지난 것처럼에서 처럼에서 겉 다음에 힘을 빼거든요, 원래 노래도. 그것도 그대로 카피를 하시고.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정말 디테일을 100% 발휘하셨구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틸다도 중간중간 계속 놀랬거든요. 김정식 무대 어떻게 봤습니까?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민 씨가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붙였다 넣었다 뺐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볼륨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하는 그 보컬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흉내를 냈어요. 그걸 이제 마이크를 뗐다 붙였다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까지 표현을 해서 너무 놀랬고. 나의
방황의 끝에서 와! 소리 붙였다 내는 것도 따라하죠. 앞 거는 워였죠? 그냥 그 세 글자로 그냥 끝이 나는. 뭐 이렇게 입 맞추고 나면 야 하나인데. 예, 네, 아주 훌륭한 무대였어. 근데 본인은 어떻게 갖고 와야 돼? 민준이 목소리가 원래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그걸 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다. 맞아.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드럽잖아.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번 무대 기대됩니다. 양희은 씨가 펼칩니다. The first. 양희은 씨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 선생님 귀여워요. 선생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제 노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진짜 감동적인 곡이지. 명곡. 필살기 곡인데. 에이.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명곡인데. 자,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 씨의 무대입니다. Two mothers for daughter.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yeah.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 벌써 늙어 있었고 와,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어 왜 이렇게 잘 준비한 거야?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와. 감동입니다. 선배님 최고예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모창을 떠나서 와닿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와닿는다. Hey baby girl. 와, 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참 이 음악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를 또 한번 느끼는 감동스러운 무대였는데요. 아, 우리 아마 양희은 씨도 지금 무대하면서도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이 씨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오.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나 봐요. 아 진짜로 아빠 생각까지 났고 심지어 네. 그 제가 두 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감동과 웃음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 스스로. 그리고 노래를 계속 이어가면서 저는 그 가사 공부해라. 본인이 항상 듣는 말일 텐데 본인 입으로 공부해라를 딱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슴 안에 울림이 너무 크게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너희들은 공부해라. 요 가슴이 뭔가 지금 뻥 뚫린 기분. 아, 야, 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자, 알고 보니 우수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예. 너무나 카피를 잘했던 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해서 점점 세지는 볼륨. 그리고 원하는 마음의 마음에서 점점 세지는 볼륨. 이런 걸 그대로 카피를 했고. 아.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깜짝 놀란 게 이 공부해라 다음에 약간 뮤지컬 형식이거든 노래 자체가. 맞아. 근데 아니 그건 어려워. 아니도 원곡이랑 그 정말 그 호흡도 비슷하게 카피를 한 거예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그거를 보고 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너무너무 오늘 잊지 못할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노래도 감동이었어 진짜. 자 마틸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뭐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예, 너무 완벽했던 무대를 본 것 같고 끝까지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고 맞아.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했어. 사실 연습할 시간도 없고 오늘도 라디오 끝나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선배님? 네, 라디오 끝나고 바로 오셔가지고 오늘도 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결승 무대 올라가도 지금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요. 세 분 다 모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막상 막하야. 막상 막하. The whole rhythm section is the purple game as right. Everybody has right.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엘비스 프레슬리, 양희은, 김정민. 이번에는 방식을 좀 바꿉니다. 결승전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분. 이 사람은 떨어져야 되겠다. 떨어지는 너무 사람. 너무 잔인하다. 한 명. 한 명. 그 사람만 떨어지고 둘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 사람은 떨어져야 된다. 이 사람은 다시 비행기를 아 떨어져야 된다. 그분을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어려운데. 재밌는 분을 들어주시면 돼요. 떨어졌어. 아, 어렵다. 스트레스. 떨어지는 사람이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둘이 너무 잘한 거야. 그럼요. 이게 조가 매 조가 거의 결승전입니다. 여기도 셋 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 마지막 되나요? 마지막 질문. 김정민 씨 결승에 올라가면 노래할 수 있어요? 아 충분합니다. 5분만 쉬면 됩니다. 5분만. 아 걱정돼가지고. 자 5분 하지 마세요. 지금 나훈아 씨가 반응합니다. 5분 단어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만둡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단 여러분
떨어뜨릴 사람이에요. 자, 과연 누가 떨어질지. 세 명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했거든요. 과연 결승 무대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탈락할. 아, 탈락할. 아쉽긴 한데. 떨리는 마음으로 숫자를 세어봅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 엘비스 프레슬리. 아, 엘비스 프레슬리. 오케이. 엘비스 프레슬리. 오케이. Thank you, Korea. Say goodbye. Yeah. Say goodbye. Korea, I love you. 오케이. Goodbye, Elvis Presley. 어떻게 저희 이렇게 다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다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둘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김정민 씨 그리고 양희은 씨가 결승 진출합니다.